이번 비디오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동전쌓기 문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럭쌓기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어른보다는 매우 존경함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정말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이 문제를 한번 몬테카를로 수학적인 것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동전이나 어떤 블럭 같은 경우 이상적인 형태, 즉 이런 동전 사이즈가 항상 동일하고 두께도 동일하며 이 플랫니스가 완벽, 즉 완벽하게 평면일 경우를 가정하면 사람마다 쌓을 때 정확도 아니면 산업 로봇이 쌓을 때 정확도가 중심값은 0이고 어떤 일정한 표준 편차를 갖는 삼포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의하는 이 동전쌓기 문제를 수학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동전을 보면요. 이 동전쌓기 사이드뷰처럼 한 X방향과 Z방향만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2D 문제로서 쉽게 문제를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당연히 X방향이 아니라 X, Y방향으로 와블된 형태로 쌓아 올려가면서 Z축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3D 문제가 되는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먼저 2D 문제를 유도하고 문제 해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3D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쌓아 올려놓은 동전탑의 무너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위로 쌓아 올려진 그 동전들의 총합, 즉, 무게중심이, center of gravity가, 그 바로 아래 지탱하고 있는 동전의 안쪽에 놓이면 무너지지 않고 바깥에 놓이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탑층에 이 중심층 무게중심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동전의 가상자리보다 바깥에 놓이면 당연히 이게 전복이 돼서 falling over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러면 어떤 일정한 정확도를 가지는 사람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최대의 동전탑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번 장에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예정이고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높이가 달라짐을 알수 있듯이 즉 어떠한 분포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실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서 구할 텐데요. 그 마지막 파이널 이퀘이션은 이와 같습니다. 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요한 텀만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동전 1번부터 동전 2번, 3번, 그 다음에 n번의 동전이 있는데 이 전체의 총합이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요. 그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Qsum이죠. 즉 누적합을 x1부터 xn까지 했는데 이 x는 뭐냐면 바로 아래층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x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 그다음에 x2는 x1, 즉 1번 동전을 기준으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는 얼마나 갔는지, 즉 상대값입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A1, A2, A3 이런 것들은 어떤 제일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 절대값의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1번부터 N번까지의 총그 무게중심은 사실은 이 절대값 A1, A2, A3, 요 AN에 각각에 대해서 평균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1부터 A2, A까지 평균에 나누기 n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n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대 좌표계인 x1, x2, x3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x2의 절대값 a2는 어디냐면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x1만큼 갔다가 다시 x2만큼 갔다가 3을 가볼까요? x3만큼 갔다가 이걸 다 더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값이 어디 있냐면 a3가 되겠죠. 즉 a3는 x1부터 x3까지의 누적 합입니다. 즉 그거를 다시 쓰면 퀌움섬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x1부터 xn까지 즉 여기에는 x1만 있고 여기에는 x1 플러스 x2 여기는 x1 플러스 x3까지 여기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n-1 플러스 xn까지 있겠죠. 그각 합을 평균을 한 값, 그게 바로 이 n개의 층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 무게중심이 요 2분의 l 동전의 반의 길이에 안쪽에 존재하면 스테이블하고 바깥쪽에 존재하면 언스테이블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층에서 보면 이 n개의 층이 있을 때이 n개의 층이 한꺼번에 전복될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n-1층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층이 전복될 수도 있고요. 한 개의 층이 전복될 수도 있고. 즉 각각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n개의 조합에 대해서 모두가 다 2분의 l이라는 그 안쪽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전 안쪽에 놓여 있느냐 바깥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전복이 되겠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동전 탑은 안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식은 방금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세 개의 층이 쌓였을 때첫 번째 층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즉, X3는 이두 번째 동전 대비해서 안쪽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층, 두 개의 동전이 안정을 해야 되려면 이두 개의 동전의 무게중심, 즉 X2 더하기 X2와랑 그 다음에 X2 더하기 X3 요세 번, 요세 번째 동전이죠. 요거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게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이 누구의 기준으로? 첫 번째 동전을 기준으로 안쪽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전 세 개의 무게중심 여기 있죠. 에버리지 얘는 또이 바닥면 기준으로 동전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층 동전탑은 세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만이 스테이블하다인 거고 이거를 좀더 모든 층에 대해서 K층, N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서메이션 관련된 시그마를 표시했는데 한번 볼까요? K층 K번째에 있는 애는 K번째에 있는 것부터 N까지 여기에 있는 것들의 모든 조합이 될 텐데요. 그거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처음에 앞장에서 설명했던 퀌움섬, 즉 우리 파이썬에서 퀌움섬이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이 누적합으로 표현을 하면 좀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봤던 이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고요. 이거를 일부 경우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중심값은 0이고 우리의 손의 정확도가 굉장히 불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즉, 시그마가 0.2L, 시그마가 0.3, 시그마가 0.4L인데요. 동전의 절반 길이가 지름이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지금 0.5L이니까 0.4L이면 거의 동전이 절반을 벗어날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시그마인데요. 그렇게 만약 동전을 쌓으면 과연 몇 번째까지 쌓을 수 있느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정도까지 쌓고 넘어지지 않을 경우수는 이 왼쪽에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열번 이상을 쌓을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쪽 꼬리가 되겠죠. 전체 퍼센티지 보면 뭐 10분의 1도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0.2L을 가지고 풀면 10번을 넘을 수 있는 애들은 절반 이상이 되죠. 절반 이상은 동전 10개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겠습니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저 스테이블한 경우를 하나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연히 폴링 다운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오고, 폴링 다운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와서, 이런 그 반복을 100만 번을 시뮬레이션을 한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최대 높이는 어떤 분포인가를 구해보면 약간 와이블 분포 같은 모습을 보이죠. 즉 극지 분포의 한 분포를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n개를 구한 다음에 그 n개에서 누구라도 하나가 폴링 다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문제를 빠져나오는 거니까, 즉 어떤 n개 샘플 집단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뽑아내는 이런 극지 분포랑 유사한 거가 되겠죠. 물론 다른 점은 그 표본 샘플들이 증가되면서 극치 형태고, 극치가 또 최대값을 뽑거나 최소값을 뽑는 게 아니라 약간 다 변형된 형태의 값을 뽑는데, 어찌됐든 광의로 보면 약간 극치 분포 비슷한 개념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행위로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극치 분포, 와이블에 약간 유사한 결과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 케이스를 겹쳐서 보면요, 좀더 극명하게 쉽게 알수 있습니다. 0.21일 때좀더 높은 범위까지 쌓을 수 있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0.21 정도면 사실 한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40개 이상을 쌓을 수가 없고, 0.31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동전쌓기를 한다 그러면 20개를 넘기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동전 쌓기를 애들을 시켜서 어떤 아이는 10개, 어떤 아이는 20개를 쌓을 수 있는 어떤 분포를 우리가 구한다면, 각 아이들의 우리 핸들링하는 어떤 정확도를 역으로도 추산할 수도 있겠죠. 실제 파이썬 구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총그 동전 숫자 대비 시그마 0.2L, 0.3L, 0.5L에 해당되는 시그마 값을 주었을 때몇 번째까지 동전탑을 쌓고 무너지는지 그 컬랩스된 숫자 넘버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번을 실행을 하고, 보통 100번 이상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번 정도 수치를 준 다음에 시그마를 입력하고 우리가 100만 번을 돌리면 각 케이스마다 위에 함수를 계산을 해서 무너지는 넘버를 뱉어낼 테고, 그 n을 우리가 플러스를 하면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그 히스토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즉 100번을 집어넣는데 0.21이라고 집어넣으면 과연 몇 번째에서 무너지는지에 대한 그 계산하는 식을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100번이라는 거를 한 층을 쌓을 때, 두그 층을 쌓을 때, 세개 층을 쌓을 때, 각각 층을 쌓으면서 폼을 돌아가고, 각 층이 쌓일 때마다 큐움섬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큐움섬의 에버리지를 구하고, 그 에버리지가 결국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이 그래비티가 어떤 기준값보다 크면 무너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instability라는 거는 당연히 동전 크기의 절반인 0.5L, 즉 여기서는 이제 L 다 무차원 변수로 바꿔놨죠. 0.5로 놓고 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전 쌓기 문제에서 X, Y 방향 중에 Y 방향을 죽이고 X 방향만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케이스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블록 쌓기를 하고 동전 쌓기를 하는 실제 3D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유도한 과정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앞에서 유도했던 문제에 루트 x제곱 y제곱을 하면, 즉 실제로 동전이 x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동전이 전복될지 안 될지는 이 x와 y 성분에 의해서 구해지는 r, 이 r 값이 동전의 r보다
작게 놓여 있으면 안정하고 바깥에 놓여 있으면 존복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유도했던 그 식에서 단순히 y를 더 추가하고 x와 y의 제곱에 누틀시한 씌운 알값을 계산한 것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동일한 조건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동일한 교양이 나오고 동일한 형태의 쉐입이 나오고 단지 하나 차이 나는 거는 앞에 x만 고려했던 것보다 y, 즉 3포가 더 들어간 y가 더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높이 쌓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아까 10 정도에서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6 정도면 이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은 동일하되 쌓을 수 있는 절대 높이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상 동전 쌓기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놀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블록 쌓기들을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고 있던 그 느낌이 어떤 거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느낌을 확인해보니 우리는 알게 됐죠. y불 분포랑 유사한 형태의 높이 쌓기의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